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날씨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등교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티리노트와 학습지 작성하는 것 반드시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바로 부여와 고구려가 만주에서 먼저 성장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좀 했었어요. 자, 거기에서 바로 북쪽에는 제일 북쪽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제일 북쪽에는 부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구려와 옥조와 동해 그리고 사마리아 부리는 마한, 변한, 진한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말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동남이 이번에 해당하는 각국의 특징,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뒷부분에 있는 고구려의 발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이 이번에 있는 각국의 특징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별표 세개 치세요. 선생님 반드시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낼 것입니다. 위치는 만주 승화강 유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요 세력은 고조선의 중심부가 이제 왕범선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성이었기 때문에 이 평양성 중심을 해가지고서 중국 세력은 한때 이 지역까지 장악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국 세력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서 외곽에서 여러 개의 나라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고조선 유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장 북쪽에 있는 부여였어요. 자, 이쪽에 흘러가는 강은 바로 야오호강입니다. 그리고 이 야오강의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숭화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부여는 이 숭화강 일대에서 성장했었던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위치 만주 숭화강 유역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죠. 자, 먼저 왕이 나오는 부족이 있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네 개의 부족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이 부족들은 바로 당시에 부족장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부족민에 대한 그런 통치력은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느슨하게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연맹 국가가 이제 당시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이 각각의 부족장들에게 바로 높은 관직을 줍니다. 자손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높은 관직을 줘요. 근데 가장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여의 경우에는 바로 이 관직령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붙입니다. 특히 가축의 이름을 많이 붙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가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개라든가, 그 다음에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돼지 같은 짐승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당시에 부여는 바로 뭘 했었냐면 가장 높은 관직에 해당되는 각 부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바로 마가 관직을 줬다고 합니다. 이 마가는 말마자예요. 우가는 소우자겠죠. 저는 돼지젖자입니다. 저팔계를 생각하면 돼요. 구가는 개구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부족의 최고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서 그들에게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관직을 줬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이 시대 때에 이 부여한 나라가 이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목민족의 그런 성격이 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이 오부정 연맹이긴 했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출도. 사출도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마가, 우가, 저가, 왕 빼놓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총 4개죠. 네 방향으로 국가를 통치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출도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왕권은 굉장히 미약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미약했었냐면 당시엔 이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오곡이 있지 않거나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왕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서 하늘에게 자신의 죄를 알리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때 당시에 기원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혹은 흉년이라고 한다면 비가 안 온다고 한다면 기우제 올렸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도 만약에 비가 오지 않거나 흉년이 중단되지 않거나 전염병이 끝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은 왕의 죄 때문에 국가가 다스려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권력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미약한 왕권. 그리고 왕은 국가를 통치하지만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구가에 해당하는 그런 귀족들이, 귀족 관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서 귀족 회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귀족 회의를 읽어서 우리는 사출도 회의라고 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출도. 사출도 회의, 동그라미 3번. 이 사출도 회의를 통해가지고서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당시에 구현은 이 북방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중국 쪽과 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점차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중국과 교류. 하지만 처음에는 고구려가 등장했을 때 이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 고구려를 굉장히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는 고구려에게 사실상 합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세기 말 고구려의 병합. 동그라미 5번 5세기 말 고구려의 병합.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땅이 여기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지만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벌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은 땅이 있어서 농사짓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강이 있는 주변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사짓기보다는 이제 초원지대가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땅이 농사짓기에는 땅이 너무나도 춥고 그리고 짐승들이 살기 인간이 농사짓기 힘든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부여의 경우에는 반은 목축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반은 농사를 졌었지만 또한 반은 목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기록에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부여 근처에 가가지고서 부여의 왕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무덤을 한번 발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부여의 왕릉터를 딱 발굴하고 보니까 왕릉터에는 왕의 시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외에도 그 주변에 수백 개가 넘는 바로 사람의 시신들이 같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뭐 일부는 목이 잘려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도 했었다고 하죠. 혹은 짐승들이 같이 묻혀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왕이 죽으면 혹은 권력자가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람을 시중 들으라 라는 의미에서 같이 사람을 따로 죽이거나 짐승을 따라 죽이는 그런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이 미약하다고 했었잖아요. 왕의 권력이 미약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미약한 왕이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남들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은 왕의 권력은 미약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왕의 권력이, 이때 당시에 왕의 권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순장까지 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것은 실제 의미는 뭐냐면은, 왕은 미약했었지만, 왕이 미약했다고 해가지고서 왕이 나온 출신에 해당하는 왕의 부족은 사실 이렇게 네 개의 부족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때문에 왕이 밑보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출신의 부족이 굉장히 밑보인다는 것에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보여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나온 부족에서는 바로 왕이 돌아가셨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이른바 순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왕은 미약했지만 왕 출신의 부족은 강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동남 2번, 껴묵거리. 그 사람이 죽으면 같이 거기에 부장품을 같이 묻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고조선의 경우에는 팔조법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팔조법금은 알아도 부여의 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부여의 법이 현재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거기에 부여의 법이 나오기도 하죠.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회상한다.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와 같은 이른바 사조공의 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회상한다. 이 종목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이제 계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법의 이름이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일책십일법이라고도 하죠. 이런 특징적인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이 3번, 사전목의 법, 일책십일법 등. 제천행사에서는 바로 영고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가 가을철이 제천행사거든요. 하늘에게 뭐 먹을 것을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부여의 경우는 되게 독특하게도 바로 12월 달에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목민족의 성향이 강력했었던 부여의 숲속을 본땅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엔 고구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 위치는 만주의 동가강 유역의 졸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구려가 처음 등장했다고 하죠. 이 환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구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고주몽입니다. 고주몽이긴 한데, 사실은 이전에 고주몽이 고구려 지역으로 오기 전에 바로 그 땅에 이미 고구려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 있었다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나중에 고주몽의 세력까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른바 오부족 연맹체를 만들었으니, 부여의 경우에는 마가우가 저가부가의 사출도가 통치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자, 동남 1번 오부족 연맹, 계로부, 전로부, 손오부, 관로부, 순로부와 같은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계로부의 경우에는 왕을 배출하는 부족이고, 전로부의 경우에는 왕비를 배출하는 부족입니다. 좀더 독특한 것은 손오부의 경우에는 계로부가 그 땅에 오기 전에 바로 이 전체 부족의 왕이 배출되었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오부가 바로 전 왕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외에 관노부와 순노부가 있었다고 하죠. 동남 2번, 왕 이하엔 바로 상가와 그 다음에 대가와의 그런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 밑으로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다고 하고, 자, 부여의 경우에는 사출도라고 하는 귀족 회의기구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고구려도 그대로 본따서
바로 계속 전로부, 순으로부, 관로부, 순로부의 그런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를 일컬어서 우리는 제가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회의. 자, 제가회의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회의.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고구려 위치가 어떻습니까? 한나라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사실 이 땅, 이 북쪽 땅은 울창한 산림지대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농사지은데 그 당시 많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그때 당시에 건국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힘들어가지고서 적들과 싸움을 벌여야지 먹을 거를 얻을 수 있는 건 상황이었습니다. 땅 자체도 굉장히 척박했기 때문에 쉽게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침 그 비슷한 이전 시절에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유민들을 대거 많이 흡수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고구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웠던, 부여보다 더 가까웠던 이 한나라하고 무지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국 초부터 정보 전쟁을 펼쳤으며 특히 한 군현과의 싸움이 점점점 강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건국 초부터 정복 전쟁, 특히 한 군현. 한나라의 군이라든가 한과 같은 행정부역들과 막 싸워가지고서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밭농사로 이제 주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목축보단 주로 이제 밭농사로 먹죠. 그 주로 먹고 살았는데 얘기했다시피 식량 부족으로 인해가지고서 주변 지역을 그렇게 약탈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약탈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탈을 한 것도 아예 정복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복까지 다 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옥조와 동이는 자연스럽게 고구려에게 나중에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북쪽에 있었던 부여도 고구려에게 흡수되며 그다음에 고구려는 이 당시에 한군현과 싸워서 승기를 거머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의 풍습은 되게 독특한데 이른바 대일상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서옥제라고도 얘기하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랑을 데려와가지고서 사위를 삼는다라고 해서 대릴사위제. 자, 먼저 뭐 때로는 실제로 이제 어떤 사료에서는 고구려의 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름대로는 자유로운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고구려의 건장한 남아인 선생님이 어느 길가에 가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을 봤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모든 정열을 바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여성한테 가가지고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습을 본 순간 이 여성은 이 남성이 참 갑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은 이제 드디어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혼해야겠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드디어 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여자 쪽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몇날 며칠에 그 아버지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그날 밤 찾아간다는 바로 그날 밤. 이 고구려의 건장한 남아인 선생님은 바로 여성의 집으로 자신의 애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한밤중에 갑자기 가가지고서 대문을 두드리죠. 고구려의 건장한 남아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당신의 딸 누구누구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를 사위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남자 쪽, 여성 쪽의 아버지는, 여성 쪽의 아버지는 미친놈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떡하느냐? 계속해서 와서 벨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참, 딴건 모르겠는데 저놈 기상 한번 멋지네. 라고 생각했었던 여성 쪽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오, 자식들, 남자다워요. 그래가지고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딱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보통 여성이 시집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성이 장가를 가는 겁니다. 장가를 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장가를 오는 거죠.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남성은 이제 결혼을 하면 첫 번째 남성의 집에서 결혼한 다음에 여성의 집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로 여성의 집 근처에 서오 혹은 사유의 집이라고 하는, 자 여성의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성의 집 근처에 옆에다가 조그만 사유의 집이라고 하는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출가를 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바로 결혼 풍습을 일컫어 우리는 서옥제 혹은 대일사유제라고 얘기합니다. 동남 1번, 동남 2번, 바로 무예를 숭상합니다. 무예를 숭상해요. 무예를 숭상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전통 무술, 첫 번째 태권도 있죠. 두 번째 뭐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택견이라고 하는 무술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세 개의 무술은 조상이 하나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수박이라고 하는 조상이 그런 무예가 있거든요. 이걸 일컫어서 우리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씨름 대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대회가 이제 주로 이 수박 대회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벌어졌었던 그때가 바로 이 고구려 시대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역시 제천 행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부여는 주로 동물 그 먹고 사는 그런 식량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반은 농업이지만 반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인들을 아직까지 다 벗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달에가 바로 부여의 제천 행사였다고 한다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바로 밭농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밭농사를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바로 가을철에 제천 행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제천 행사의 명칭이 좀 독특해요. 이름이 뭐냐면 동맹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맹? 뭔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 자,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 자, 동맹이죠? 동맹. 무슨 말이냐? 사실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까요? 고구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고주몽이죠? 고주몽을 다른 말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주몽은 다른 말로는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고구려의 시절에 있었던 동명성왕 고주몽을 바로 기리는 그런 그 제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름을 동맹이라고 했느냐?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동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천 행사를 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옮겨 적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동맹이라고 적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후대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한 역사서가 없는 상태에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 적다 보니까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옥저와 동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저와 동해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이쪽이 이제 함경산맥과 이쪽에 바로 태백산맥 있죠. 이 산맥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좁다랗고 길다란 그런 평야지대, 이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바로 국왕은 없었고 읍군 혹은 삼로라고 불렸었던, 빈칸을 적혔습니다. 군장이 누군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군장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영향을 확대했었던 고구려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들은 아예 고구려에 흡수를 당하게 되죠. 먼저 옥절 한번 볼까요? 자, 옥조의 경우에는 바로 해산물을 이 이제 그 경제에 대표적인 그런 특산품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해산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근처에 있는 땅들을 일구어서 먹고 살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풍습의 경우에는 고구려는 대릴사위 제잖아요. 바로 사위를 데려와 가지고서 같이 사는 건제도. 근데 이 옥조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드디어 이제 어떤 한 부부가 딸을 낳는데 이 딸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10살이 되기 전에 먼저 부모들끼리 혼인이 약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10살이 되기도 전에 바로 얼마 후에 그 자기가 그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 집 쪽으로 이제 먼저 가가지고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뭐라냐면 계속해서 그 집 일을 되게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 집의 일을 열심히 배우다가 그러다가 이 여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중에 가서 바로 그 사위집 쪽에서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폐물 같은 것을 잔뜩 줘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성이 다시 바로 이 사위의 집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편의 집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민면의제는 이 고구려와는 다르게 여성이 남편 집에 가서 사는 건 제도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옥조의 경우에는 가족 공동묘가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묻었던 그런 장소에다가 또 다른 가족을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머니를 그 장소에 또 묻고, 그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땅에다가 다시 또 묻고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같이 묻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또 나도 거기다 또 묻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가족 공동묘가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바로 단궁이 있습니다. 단궁은 짧은 활을 말하는 거겠죠. 동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단궁.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그거 안 적으겠는데 가끔가다가 많은 학생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엔 그 모습이 되게 늠름할 것 같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걸어가기엔 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말을 타고 가겠죠? 말을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타고서 이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딱 명령을 하고 그래서 말 따그닥따그닥 하고서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마침 과일나무 가는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일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려진 과일이 모래에 닿지 않았습니다. 모래에 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막 뭘 말하는 거냐면 장군이 탔던 말이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았단 얘기예요. 바로 조랑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랑말. 이때 당시에 이 동의의 경우에는 이 조랑말, 즉 과일나무 말을 타고 가도 과일나무 밑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 과하마, 이 조랑말이 바로 대표적인 특산품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어피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반어피 뭡니까? 여러분들 반어피는 반만어, 물고기인 피, 바로 가죽이란 뜻이네. 물고기인 동물의 가죽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이건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물범, 물개 종류에 해당하는 짐승의 가죽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개 같은 경우 보세요. 발 대신에 지느러미가 달려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풍습에서는 빈칸이 적겠습니다. 바로 책화. 책화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풍습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 바로 동해의 어떠한 술주정뱅입니다. 길가를 가고 있어요. 길가를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그러다가 바로 어떤 길을 들어섰는데 어떤 길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지가 않는 그런 이상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막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경사가 날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딘가 가둬버려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간 곳은 우리 마을이 아니고 우리 옆마을에 간 거예요. 옆마을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 동해는 당시에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사이의 경계를 굉장히 철저히 하였던 그런 나라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경계를 침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에 대한 대상을 바로 침범한 쪽에서 대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선생님 부족의 바로 부족장이 바로 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선생님을 가둔 부족에게 소나 말로서 대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경계만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형태의 풍습을 일컫어 우리는 바로 책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감 1번, 동감 2번,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자, 족외혼이라고 하는 것은, 족외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 사람들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족하고 같이, 부족에 있는 여성과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을 특수하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시대 때는 바로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때 당시에 바로 이렇게 다른 부족끼리 결혼하는 것 자체가 풍습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근친혼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던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남 2번 족외혼. 자, 동남 3번,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철자형, 그 다음에 여자형 집터가 이 동해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집터의 모양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철기시대 때의 대표적인 집터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천행사에서는 무천이라고 해서 바로 하늘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하늘에 향해서 춤을 춘다 라고 해서 이걸 읽어서 우리는 무천, 춤출 무자에다 하늘천이라고 해서 무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만이 있습니다. 자, 사만의 경우에는 바로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있었던 나라죠. 고조선 시기 때는 이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는 이 지역을 이제 진이라고 불렸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준왕이 위만 피해가는 남쪽으로 도망가서 바로 목지국을 세운 후, 목지국을 딱 세운 후 주변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자기 나라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충성을 바쳐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때 당시에 진, 그 목지국의 왕은 바로 이 나라 이름은 진으로 했다라고 해서 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고조선이 망했잖아요. 고조선이 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유임인들이 바로 철기를 이 지역으로 전파를 하게 된 겁니다. 즉 발달된 철기를 갖고 있었던 바로 이 고조선 유임인들이 바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의 통치를 피해서 남쪽으로도 도망을 많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철기 기술을 양쪽 지역에 전파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철기. 자, 철기 전파. 사만이 성장했으니 마한 변한 진안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긴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가 이제 철기 시대잖아요. 철기 시대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 기억나는 모르겠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제사장과
통치자가 분리가 됐습니까? 하나였습니까? 힌트, 단군으로 한번. 바로 청동기시대 때는 제사장과 통치자가 하나였었죠. 근데 철기시대쯤 들어오게 되면서 굳이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계속해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생각보다도 왕의 권력이 그만큼 세다, 그 다음에 직업의 분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 정치에서는 바로 이제 군장의 명칭들입니다. 군장들을 큰 세력은 이제 신지, 그 다음 세력을 읍차와 같은 바로 신지, 빈칸에 적어주세요. 신지. 자, 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읍차라고 하는 그런 군장들이 이때 당시에 정치적은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좀 있었고, 그 지배자가 통치한 땅이 또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종교적 지배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천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마한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목지국. 이 목지국의 왕은 목지국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한의 어떤 한 지역입니다. 목지국의 왕은 스스로가 목지국의 왕이기도 했었지만 삼한의 왕으로 스스로 자처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동남 1번 재정분리. 자, 근데 동남 2번 마한의 목지국이 바로 삼한의 왕으로 자처. 경제에서는 이 시대 때의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즐길 수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우에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왜 하필 벼농사를 왜 짓느냐? 벼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곡물보다도 이 벼가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가 가능한 곳은 웬만하면 벼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짓는 거죠. 그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남 1번 벼농사. 그리고 동남 2번 되게 독특하게도 마한과 나의 변한과 진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마한은 50몇 개 보이고, 변한 12개고, 진한 12개고. 그런데 이 변한의 부야국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금강가야라고 하죠. 이들은 당시에 뭘 했었냐면, 바로 이 중국의 네 개의 군현이 설치가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고조선의 옛 수도였었던 왕검성에는 한 나라가 낭랑군이라고 하는 군현을 설치했었대요. 그래서 중국의 군현이었던 낭랑군이 아마도 요 정도의 위치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낭랑군하고 변한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은 바로 사실 청동기 시대가 없거든요. 한반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래서 철기와 청동기가 같이 넘어가서 이제 사용이 되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일본 쪽에다가 바로 이 철을 되게 많이 수출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변양 지역, 특히 이제 이 금강가야가 있던 이 지역에는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철을 이 중국의 문물을 사오는데 바로 그 재화로서 갖다 주고서 중국의 문물을 사오기도 하고, 그 다음 또한 이 변화는 일본 쪽에다가 철과 그 다음에 중국 문물을 팔고 대신에 다른 물건들을 많이 받는 일종의 중개무역의 역할을 굉장히 활발히 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철의 생산, 변환, 낭랑과 외의 수출. 자,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풍습에서는 바로 이 천군이 통치한 땅이 있어요. 이 천군이 통치한 땅을 일컬어서 성스러운 땅, 신성한 땅이다 라고 해서 바로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라고 해요. 이 소도는 성스러운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약에 신지나 읍자가 통치한 땅에서 어떤 범죄자가 있었다
그 범죄자는 계속해서 도망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천부이 통치하는 소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 신지아로차는 함부르크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중국 역사서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신지아로차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하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 소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해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가끔 가다가, 여러분 쉽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무당집이라든가 점집 같은 데 있죠? 점집 같은 데 근처를 한번 살짝 지나가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꽂혀 있냐면, 커다란 장대 하나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로는 깃발이 같이 달려 있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프린트 자 여러분들 프린트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떼라고 보이는 거 있죠. 그 오리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이 변형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이제 무속인들은 또한 소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기존에 있었던 소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형상화가 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제 천행사에서는 5월제와 10월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5월달에 보통 이제 변호사를 시작하고 10월달에 추수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같이 추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고구려의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